이동식 단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동수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장은 마지막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자, 장경식 단장하고 질의할 때 류림 증인도 잘 들어주십시오. 예, 예. 단답형으로 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5월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구글 본사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만났죠? 네. 그 자리에 배석했죠? 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보도자료 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삭제 사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냈죠? 네. 이 우리 의원실에서 유튜브는 관련 사안은 사전에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 마컴은 유튜브 담당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반박 보도자료 냈죠. 이걸 MBC가 보도된 후. 보도한 후 냈죠? 네. 예. 그러면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사실을 오인케 하는 보도라며 냈는데 MBC에 대해 정정 및 반론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정정 및 반론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MBC 측에 요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 신청했나요? 아, 그 이렇게 아이 그냥 명확히 하세요. 그 담당을 그러니까 MBC에 홍보팀에서 대해서 했는데요. 정정 및 반론 요청했는데 MBC가 정정 및 반론 받아들였습니까? 그 업무를 이제 홍보팀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MBC 측에 요청을 했는데 했고 받아들였습니까? 아 이거 세우세요. 세우시고 지금 말한 홍보팀 나오세요. 누굽니까? 담당자 지정해서 나오게 하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홍보팀에서 이 MBC 관련한 작업했다 그 얘기죠? 예, 오세요. 그분 누굽니까? 이름. 아, 홍보팀장이 담당한 거로서. 누굽니까? 이름이? 이용배 팀장입니다. 이용배. 이용배 팀장님 나오십시오. 예, 밖에 계십니까? 그럼 들어오십시오. 이거 보고 계시죠? 아니, 장경식 증인 계세요, 거기. 이용배 팀장? 네, 이십니까? MBC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제 이거 아니요, 아직 안 했잖아. 시작합니다. MBC에 정정 및 반론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MBC가 정정 반론 요구 받아들였습니까? 요청은 하고 협의했는데 아니요, 받아들였습니까? 안 아닙니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뭐, 특별한 답변하세요. 사유가 있진 않았습니다. 예? 특별한 사유가 있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방심위가 거짓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언중에 제소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혼자 판단했어요? 홍보팀장이 혼자 판단했어요? 협의했고 다른 누구랑 협의했어요? MBC에 하고 아니요. 네. 언중에 제소하냐 안 하냐는 누구 결정입니까? 제가 결정하진 않. 누가 했습니까? 결정할 사안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그런 결정과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MBC가 그 보도 정정 보도도 안 해주고 반론도 안 받아들였는데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결정 혼자 했어요? 답하세요. 답 안 하는 동안 시간 재주세요. 몇 초 걸리나? 벌써 5초가 지나갔습니다. 다른 행동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MBC가 정정 및 반론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 보고 안 했어요? 보고 누구한테 했고, 했습니까? 보고 총장께 했습니다. 네, 총장 보고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아무 답이 없어요? 계속 정정과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계속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니 또 했어요 그 MBC에 몇 번 했어요? 몇 번인 것까지는 뭐 좀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계속 지금 왜 이렇게 다들 지금 이 얘기 말이 돼요? MBC에 뭐 한 차례 했는데 안 됐다, 두 차례 했다, 또 안 됐다, 세 차례 했다, 또 안 됐다. 그런데 언중이 제소를 안 했다. 계속 경과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시로? 몇 번이나 했냐고요? 몇 번인지까지는 기억이 수시로 않습니다. 했다고요? 뭐 수시로 몇 번 했어요? 몇 번인 것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 안 날 사안입니까? 들어가시고요.
세워주시고요. 자, 장경식 증인에게 묻습니다. 마컴 부사장이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뭐라고 네. 약속했습니까? 그때 그 이제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 그리고 국내법 준수를 위해서 구글 법무팀과 논의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 두 가지를 한국 국내법 준수를 위해서 예. 예, 미국의 마컴 부사장이 네. 확약을 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류림 증인도 좀 아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확약한 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세우고 PPT 띄우세요. 자, 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넘기세요. 번역한 거. 번역본 띄우세요. 잠깐 세우시고.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컴 에릭슨.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때 할 테니까 그때까지 답 준비해 두십시오. 여기서 끊고요. 저는 사실이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이동수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장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희가 텔레그램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텔레그램에. 네. 그래서 텔레그램이 또 약속했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텔레그램과 관련한 자료 내려니까 왜 일본과 관련한 자료 내셨죠? 왜 그랬어요? 저희가 그 텔레그램하고 만난 장소가 그 일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확약 받았어요? 확약 받았어요? 지금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 네. 보도 자료 낸 거 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이라고 했는데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아니라는 저희가 답변서를 받아서 공개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텔레그램이 이런 약속했습니까? 약속했어요? 확실히? 텔레그램과 저희가 그 만나고 보도자료화 된 내용들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마컴 에릭슨 만난 것도 사실이라고 방통위가 그랬는데 저희가 받은 직접 답변 자료는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유튜버가 해주기로 했다. 그럼 거기서 그냥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하면. 근데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국내에 거짓말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텔레그램과 그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만나서 나눈 얘기 그다음에 둘 사이에 약속했으면 뭐 확약서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 제출하세요. 그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내용은 녹취록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녹취록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문서로 서로 교환하셨습니까? 문서로 처음 대면 회의라서 문서로 교환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걸. 텔레그램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문서를 들이밀고 왜 안 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현재 저희가 그 실제 대면 회의 한 거는 지난달 말이지만 9월 초부터 한라인이 형성이 돼서 저희가 시정 요구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처음에 그러면 잘 됐네요. 지금 말한 그대로 네. 메일로 접촉했죠? 그리고 그 메일은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방심위가 수사기관에만 제공했대요. 예, 국회에 메일 주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있어요. 그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텔레그램에 같이 빨리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래서 그 시간 경과별로 날짜와 접촉한 일지, 주고받은 메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문서가 있으면 좋은데 텔레그램과 그 문서가 없다니 저도 답답하긴 한데 지금 본인이 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 자료 내십시오. 네, 위원장님께 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만 주지 마시고 그 여당 의원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